안녕하세요. 매너와사비입니다. 드라마에서 출생의 비밀은 흥미로운 요소이죠. 재미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더 글로리에서 문동은의 아빠는 누구인지, 전재준은 왜 부모님 얼굴이 안 나오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도영과 박연진의 출생 관련은 작품 결말과 직결되기 때문에 체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도영, 박연진의 부모는 어떤 사람이었고 이는 그들에게 어떤 결말을 가져다 주는지 예상해봅니다. 먼저 오늘의 이야기는 박연진 엄마로부터 시작됩니다. 박연진 엄마는 무당집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박연진 엄마는 무당집을 비즈니스 목적도 있지만 본인이 절실하게 믿고 있어서 다니고 있습니다. 1화에서 박연진 엄마가 중요한 날이라며 구슬한 적이 있죠. 이 중요한 날이라는 건 박연진이 윤소희를 죽인 것에 대한 구슬하는 날이었습니다. 6화에서 예솔이 가방에 넣어놓으라며 빨간색 복주머니를 준 것은 박연진 쪽 일당들이 윤소희 시체에 손을 댔을 때 부정을 방지한다는 믿음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박연진 엄마는 일찍부터 무당집에 다녔고 본인도 성매매로 돈을 벌던 매춘부였을 확률이 매우 높죠. 여기까지가 서론이고 이제 본론입니다. 먼저 하도영입니다. 많은 분들도 그렇고 저도 이 작품에서 문동은만큼이나 좋아하는 캐릭터는 하도영입니다. 결말에서 그가 좋은 방향으로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파트 2 예고 영상을 보면 완성되지 않은 공사판에서 누군가 떨어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런 장소에서 누군가를 만나거나 방문할 사람은 건설사 대표 하도영이 가장 유력하죠. 박연진이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계략일 수도 있지만 만약 하도영이 연관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가 이렇게 망가지게 된 원인이 있을 텐데요. 물론 하도영은 현재 상황만 봐도 매우 가혹한 설정이기에 위험해 보이죠.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고 주변 인물들을 정리하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살이나 살인이라는 극한의 상황까지 간다는 건 하도영이라는 침착한 캐릭터에게는 어울리지 않죠. 그런데 완벽주의자 하도영이 남이 아닌 본인의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땐 어떻게 될까요? 공개된 스틸컷을 보면 하도영은 무당집을 찾아가죠. 거기서 무당집과 박연진 엄마의 실체를 알게 되겠죠. 하도영은 박연진 엄마를 만날 것입니다. 그의 눈에는 혐오와 증오가 가득하겠죠. 그런 하도영을 보고 박연진 엄마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네 엄마를 아주 오래전부터 알았거든? 과연 나같이 더러운 여자가 너네 엄마를 어디서 만났을까? 그 말은 하도영의 엄마도 박연진 엄마 같은 사람이었을 수 있는 것이죠. 그 근거는 첫 번째는 하도영 엄마는 작품에 나올 때마다 신분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 보였고, 두 번째는 예솔이가 태어나고 빨간색 계통의 베네쩌고리를 입혔죠. 물론 붉은색과 녹색이 상징인 구찌 브랜드를 강조하기 위해서 나온 장면일 수도 있지만 박연진 엄마의 빨간색 복주머니를 떠올려 보면 두 엄마에겐 공통점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괴로운 상태의 하도영이었는데 무당집을 갔다 와서 진실을 알게 되고 삶의 의욕을 잃어서 공사장에서 뛰어내렸을 수도 있다라고 가정해 볼 수도 있지만 이건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떨어지는 장면을 다시 보시면 뒤로 떨어지며 팔을 허우적거립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떨어졌다는 뜻이죠. 본인이 각오하고 뛰어내렸다면 머리가 앞으로 쏠렸겠죠. 정리를 해보면 하도영이 출생의 비밀이 있다고 해도 자살과는 연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도영이 전재준을 밀어 떨어뜨렸다고 가정한다면 아예 영향이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음은 박연진입니다. 박연진은 1화에서도 나왔지만 친아버지에 대해 그렇게 애정이 있는 것처럼은 안 보였죠. 그런데 박연진에게는 아버지가 누군지 매우 중요합니다. 문동은은 박연진이 사랑하는 모든 것을 떼어놓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박연진은 돈을 사랑하죠. 6화에서 하도영이 전재준을 만났을 때 전재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쪽 장인어른 신사옥 오픈 때 봤었죠. 이 대사에서 알 수 있는 건 박연진의 엄마 아빠는 이혼했지만 박연진은 아빠와 계속 교류를 하고 있었고 박연진의 아빠는 상류층일 것이다 입니다. 그 뜻은 박연진이 아빠에게 물려받을 유산이 꽤 있다는 뜻이죠. 영상 초반에 박연진 엄마가 매춘부라는 가정으로 보면 박연진의 현재 아빠가 진짜 아빠일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박연진 아빠가 뜬금없이 친자 확인 검사를 해보자고 할 것도 아니기에 박연진의 출생 비밀을 캐는 건 무리가 있죠. 하지만 우리의 문동우는 박연진의 머리카락과 박연진 엄마가 금고에 넣어놓은 성매매 장부까지 찾아서 박연진 아빠에게 퀵서비스로 배달할 수도 있습니다. 결말에서 박연진은 하도영한테 이혼당하고 예솔이에게 손절당하고 엄마랑도 싸워서 갈라서고
그리고 현재 아버지에게 유산을 한 푼도 물려받지 못하고 철저하게 죗값을 치르는 결말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3월 10일 더 글로리 시즌 2 파트 2를 기대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되오니 부탁을 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너와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